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특별법 심의가 무산되면서 반쪽짜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4일과 25일을 법안심사의 물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강원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3일 북한과 연계한 지하조직 활동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은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와 증평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비하기 위해 횡성군이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하고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강원특별법은 국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파행으로 지난 22일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네, 강원도는 이번 주가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한 분수령으로 보고 국회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원도민이 영원이다! 피켓을 든 강원도민 천여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를 찾은 도민들이 강원특별법 법안 심의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지금 누구한테 손을 들어요? 의원님! 아니, 의원님 약속을 해서 약속을 의원님 지금 누구한테 손을 들어요? 약속을 하시라고. 강원도특별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약속을 해주시라고. 근데 왜 통과를 안 해주는 거야? 언제까지 해주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의원님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맹이 없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심사가 무산되면서 아무런 권한도 특례도 없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이번 주를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한 물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여야의 극적 합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강원도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을 여야를 떠나서 규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야 대표가 합의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4일과 25일 사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행안위 여야 간 합의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도의회 등은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국회 일정을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가 24일 열립니다. 25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됐고 26일에는 국회 일정이 없습니다. 29일은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3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25일까지 반드시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 수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네,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에 사는 유소은 씨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은 1년 전 경계선 지능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입학한 뒤 유난히 또래 아이들보다 수업을 따라가는 게 벅찼습니다. 학습도 느린 데다 사회성도 다소 부족하다 보니 또래 간의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길까 늘 걱정입니다. 4학년부터 이제 5학년이 이제 접어들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심한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노출이 됐을 경우 구제 방법이 그 학교 관계자나 그리고 상대 학부모나 이런 면에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인 IQ가 70에서 84 사이에 그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육도 쉽지 않아 이른바 느린 학습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복지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원도의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강원도교육청이 경계선 지능학생을 지원하는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계선 지능학생의 실태조사와 학습,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겁니다. 별도의 어떤 제도적, 정책적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해당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겪었던 이런 고충들을 제도적으로다가 좀 틀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강원 지역 경계선 지능인 지원단체는 이번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되게 환영하는 바이고요. 지금 게 아무래도 교육청이 주관적으로 뭔가를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학력을 높이는 데, 기초학력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거든요.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이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느린 학습자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경계선 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은 2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23일 북한과 연계한 지하조직 활동 혐의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내용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2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이번 압수수색이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노조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횡성군이 충북 청주와 증평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접종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반은 26일까지 9개 읍면 소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실태를 점검할 계획인데요. 또 우재료 농가의 접종 실태 현황을 파악하고 백신 접종 후 사후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횡성군은 지난 17일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5월을 우리는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르죠. 곳곳에 장미꽃까지 만개한 5월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벌써 곳곳에서 5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무더웠죠. 게다가 이렇게 한반도가 뜨거워지면서 성충의 활동도 활발해졌는데요.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는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빨리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는 황사도 말썽이었죠. 이제 좀 마스크에서 해방되나 싶었는데 다시 뿌연 미세먼지로 밖에서 갑갑한 마스크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청객, 태풍 소식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태풍 마와르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흰남노급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물론 태풍의 이동 경로는 매우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벌써 반갑지 않은 손님 태풍이 등장했다고 하니 놀라울 일입니다. 올여름은 또 얼마나 역대급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까요?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항상 대비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부산 기장의 문동 방파제 앞입니다. 기장 앞바다는 멸치, 미역을 비롯해 붕장어 서식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기자가 간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고기잡이 배를 타고 1인 선원이 되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붕장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어둠을 젖히고 해가 빼꼼 고개를 내미는 시각. 조업에 나설 준비가 한창입니다. 옷과 신발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단신 방수복도 입습니다.
이제 20년 차 어부 김양호 선장의 배가 바다를 가로지르며 나아갑니다. 기장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길목에 있어 물살이 세 붕장어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양식어장 바깥쪽에 장어가 좀 나기는 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전날 풀어놓았던 통발 수십 개를 수거하는 양망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방개가 우르르 딸려 올라옵니다. 통발은 안쪽에 미끼인 정어리를 넣은 뒤 정리합니다. 아까 건져 올렸던 통발을 다시 바다 안으로 넣는 투망 작업에 동참해보고 있습니다. 좀 손발이 맞는 것 같은가요? 네, 이후 방개의 암수를 구분하는 작업도 이어졌는데요. 수컷은 살이 많이 없고 맛이 없어 암컷만 잡아 올린다고 합니다. 수컷은 배껍데기 모양이 좁은 삼각형, 암컷은 둥글고 큰 삼각형 모양입니다. 지금 빵개철이래가 빵개가 많이 잡혔습니다. 한 박스에 6만 원에. 안개깃발 차가. 하지만 기다렸던 붕장어는 소식이 없는데요. 그나마 잡힌 것들 중에는 어린 붕장어가 많아 바다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김 선장은 장어를 잡는데 다른 방법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스틱 통말이라고 해가지고 장어 잡는 통말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거의 이제 그런 장어 통말은 잘 안 하고 이제 이 건물 통말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준악어를 가지고 그 장어를 많이 잡거든요. 붕장어는 주로 하나의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바다에 던져놓고 한 번에 낚아올리는 준악 방법으로 많이 잡습니다. 통발보다는 준악이 잘 잡히는데 최근 어획량 감소로 붕장어가 귀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조업량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김 선장은 요즘 조업량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 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염려가 되고 그 뭐 오염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 고기 판매하는 부분도 그렇고 소비자분들도 먹기를 꺼려하는 부분 되면은 아마 저 생산자들도 좀 아마 힘이 안 들겠나 그러십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장 특산물인 붕장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동안 중단됐던 붕장어 축제가 올해 다시 시작됩니다. 최근 들어 더욱 귀한 몸이 된 붕장어를 더욱 신선하게 또 할인된 가격에 맛볼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던 부분을 붕장어 축제를 기회해서 이렇게 보다 좀 활성화되고 좀 상인들도 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했지만 아쉽게도 붕장어를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부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의 식탁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첫 재판이 23일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는 차량 운전자 A씨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원고인 A씨 측은 운전자 과실이 아닌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관련 기록과 영상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 1만 7천여 명이낸 탄원서를 첨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이 신청한 사고 기록 장치와 음향 분석 감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음 달 27일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12살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SUV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손자가 숨졌고 A씨는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